보통시험만 보통시험. 보통시험을 해서 1층, 2층, 우리 집은 3층인데 3층이 단층이라 하는 것을 체크하셔야 되죠. 체크해서 3층에 증정할 때 가서 참고를 하셔야 되죠. 3층에 증정해보니까 단층이라 아니고 미리 수신기에서 보통시험에서 체크를 해보고 3층에 가스 하재 감지기로 작동 시험을 할 때 참고로 보통 단순인데 감지기가 작동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 인지하여서 작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작업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감지기가 외관으로 왔다 외관 점검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어요. 외관으로 탈락된 것이 있는지 탈락된 것이 있다면 새로 바꿔서 작동시켜봐야 되겠죠. 구창 높이 내 집 천장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m 좀 되는데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고 차동식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는 잘못이기 때문에 부착 높이에 따른 적응도 판단하셔야 되고 하재 감지기의 적응성에 따른 설치이고 하기 계단이나 복도에 차동식 열감지기를 설치한 경우는 잘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장소에 적정하게 설치됩니다. 다음에 중요합니다. 칸막이 구현에서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증명하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2015년 1월 25일 이후는 2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칸막이 구획을 하더라도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는 거요. 설명했습니다. 열 및 연기 감지기 시험기에 의한 화재 감지기 작동 시험 작동 시험 하고 있습니다. 열과 연기를 같이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인데, 자, 요 스프레이, 요거는 연기 감지기를 시험하는 시험기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 단순히 연기가 아니라, 감지기가 떼고 누르면 요 스프레이가, 요 스프레이 약재가 나오죠. 자, 요거는 모기약을 사용해도 감지기 동작됩니다. 하지만 감지기를 버려야 합니다. 네. 끈적끈적한 기운이 나면서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뭐 며칠 동안 감지기가 계속 동작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연기 감지기 테스터 이걸 사용합니다. 요거는 한번 스프레이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 완전히 증발돼서 깨끗하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요 약재를 사용하셔서 점검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열을 테스트하는 기구는 여기서 요 하로겐 램프입니다. 어디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보석 매장이라는 매장에 가면 요거만 쓰고 램프를 열이 많이 발생하는 램프가 그래서 요 램프를 수명도 그리고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용을 해서 시험기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내부에 요 배터리가 내장되어서 이렇게 배터리에 충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부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아까 동작을 해보긴 해봤지만 동작을 해봤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전압을 재어서 0V를 터지면 감지기 회로가 단선되었거나 또는 발신기가 동작된 경우로 0V가 이때였습니다. 다 설명을 제가 생각해놨습니다. 다음에 4V 부분에 있는 경우는 전압을 4V 부분에 있는 경우는 분명히 이런 한계의 감지기가 어딘가 모르게 동작되어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감지기 작동 후 작동된 감지기를 복구시키지 않으면 다른 감지기는 동일해서 상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한 개만 동작될 뿐이다. 그래서 반드시 복구를 시키고 다른 감지기를 동작시켜야 한다. 다음에 오작동이 났는데 내 건물에 오작동이 났는데 복구 스위치를 눌러도 누르고 놓자마자 바로 브리케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로 아예 전에 복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한테 바로 보면 또 10분 있다가 공유하는 것들은 그래도 복구가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눌렀다가 놓으면 다시 불어, 눌렀다가 놓으면 다시 불어.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문제입니까? 초타가 났거나 발신기가 눌러져 있거나 감지기가 물에 잠겨 있거나 하는 경우는 전혀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연결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전반적인 사항을 좀 바쁘게 설명을 했는데 물론 받아 적으신 분들은 잘 적으신 분은 생각이 됩니다. 자.
짧은 시간에 이 교육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 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혹시 그 정문을 하시다가 의문이 대단하시면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385-8119 정말 메시지 물어봐 주시면 그리고 혹시 있으십니까? 평소 소방 전반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다는 하신 점검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다를 테고 예. 또 자동화된 감지 설비만 있다면 그것도 조금 경험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 아까 전압 전류 측정기도 이렇게 만들어서 저거 전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경우는 때로는 이렇게 보수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점검되기 때문에 그래 쉽지 않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하면 되기 때문에 점검할 수 없다고 할 수 할 수 예. 있고 모르면 물어보고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면 그 기능도 커지기 때문에 교회라 예. 단순해요. 단순한 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높이가 조금 높은 분 증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하다고 보이고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내용만 잘 메모하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그 증근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잘 경청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수업이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